안녕하세요. 이센의 닥터 조인트입니다. 골다공증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게 맞을까요? 골량은 사춘기에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되며 사춘기를 지나 30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5세부터 골량이 서서히 줄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50세 전후 폐경이 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골량이 줄어들게 되어 폐경 후 5년 내에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주로 폐경기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노년기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65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 남성의 경우는 5명 중 1명에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약 30%가 골다공증의 위험을 가지며 60세 이상의 여성 중 약 18%는 일생 중 한 번은 척추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의 치료와 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여성의 골밀도는 서구인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골다공증의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걸릴 확률이 높고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뼈가 가늘고 저체중일 경우 발병될 위험이 높고 조기 폐경, 신경성 식욕부진, 심한 운동으로 월경이 없는 경우 고환의 기능이 악화된 경우도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항응고제, 항경련제 등을 장기 복용한 경우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위장관 수술을 받은 경우 장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만성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운동이 억제된 경우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위험하실 수 있고 유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한번 생기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므로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